선생님은 배그 말고 취미는 없나요? 배그 말고 취미 없냐고요? 배그는 취미가 아니지. 나한테는 일이지. 이거는 취미가 아니지요. 나의 취미 파밍이랑 놀기. 빰빠빰빠바. M16? 첫판부터 M16이라. M16 말고 다른 건 없나? 어 뭐야? 예스! 화면 컷?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나의 이런 소중한 아이템을 갖다주는 당신 너무너무 고맙소. 언제 내렸대? 일단 차를 먼저 좀 구해서 좋은 자리를 조금 먹죠. 그게 우선일 듯? 차가 없나? 차가 한 대가 없네.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차를 떡하니 내줬으면 좋겠다. 날씨 엄청 덥죠 여러분들? 오늘 되게 덥지 않아요? 어 맞아, 오늘부터 비 온다고 하지 않았어? 비는 개뿔 해가 쨍쨍. 없네? 아무도 없네? 누군가가 여기서 파쿠레에서 나간 것 같기는 한데. 서울은 너무 더워요 유. 그쵸, 엄청 덥죠 오늘. 에어컨 계속 틀어놔야 돼. 비 오면 습하고 덥기도 하고. 그치 그치, 에어컨 필수야. 에어컨 없으면 안 돼 요즘 너무 더워서.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. 나 자기장이 너무 좋은데? 안 움직여도 될 것 같기는 한데. 차 타고 오는 사람 한 명만 딱 잡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안 오겠지? 탕수육 드셨나요?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. 이따 끝나고 먹을 듯?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. 뭐 먹을까? 아 치킨 시켜 먹고 싶기는 한데 오랜만에 감자탕을 먹을까? 오! 한 번 더 줬어. 한 번 더. 나이스. 아 나 근데 이거 총 맞아 이거? 템? 템이 너무 별론데? M16에다가 M4 들고 있어. 이거 맞아? 나 이제 탄이 없다. 어떡하지? 한 대 맞추기는 했는데 쟤 또 떨어질 것 같아. 얘 좀 운전을 못해요 모터글라이더. 두 대. 오 나도 맞았어 헤드. 이런 아픈데? 저렇게 쏘다가 누군가가 제 친구 빵! 하고 한 대 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 헬멧 나갔어. 헬멧 나갔어. 서로 딜량 올리는 거야? 예스! 좋다. 이렇게 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았어. 여기로 안 오나? 헐 대박. 잡기는 했는데 예스! 차도 배달됐고. 이게 웬 떡이야? 여러분들 저 갑자기 부자 됐어요. 아이템이 엄청 좋아졌어요. 맞죠? 나이스! 좋아요! 자기장이 조금 어려운데?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조금 문제가 많아요. 저기 1평집 해우소도 들어가 있고.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까? 뚫었지. 이 집은 내 거다. 내가 뚫었다. 아 뚫었는데 자기장 저렇게 줬어. 아씨. 아 힘들게 들어왔는데. 아 자기장. 오 큰일 날 뻔했다. 정말 위험할 뻔했어 방금.
헐, DB일 수도 있는데요? 뭐야? 차 뭐지? 안 맞았다. 저 친구 움직여가지고, 일단 저기 한 명. 조끼를 좀 망가뜨려놓고 싶기는 한데. 내 조끼 말고, 왜 내 조끼 망가뜨려? 아. 내 조끼 말고 내 조끼 6 남았잖아. 버텨 버텨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모습을 좀 보여줘. 움직여서 어지간히 안 맞네. 맞았다. 조끼 바꿔보자, 조끼! 와우! 요거지! 한 대. 와우, 시작됐어. 차가 없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여기 두 명 있어요, 여러분들. 한 대. 그렇지. 마무리. 첫판 치긴 깔끔했다. 좋았다. 아, 역시 M2폰가? 제가 8비율을 잘 못쓰거든요. 요즘 8비율 그래도 연습 중이라서 마지막에 조금 감을 잘 잡은 것 같아요. 나이스 치킨. 역시 SR이야. 자,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. 나이스 치킨 굿. 나이스 치킨. 오, 딜량 1200. 후반에 SR킬이 좀 나왔죠? 제가 초반에 템이 너무 없었어요. 나 한 명 여기서 M16으로 잡고, 아까 이 친구가 딜을 좀 많이 올려줬어요, 저를. 그리고 헤드 안 돼. 아까 여기서 저 둘이 싸우더라고요. 그래서 잡고, 그리고 저 친구는 좀 총을 되게 잘 쐈어요. 좀 위험했어요. 와, 진짜 잘 쏘죠. 저도 진짜 위험했거든요. 이 친구가 내렸을 때 피가 없었어요. 제가 M16 탄이었고. 그리고 수류탄 던질 거 알고 피하더라고요. 그리고 화염병. 와, 난 거의 풀피였는데도 진짜 위험했어. 그리고 아까 이 친구는 제가 집을 뚫었죠. 차 살짝 뒤로 하고 문 열어서 잡고, 후반부터가 좀 좋았어요. 내미는 거 잡고, 저 친구 들어오는 거 보였죠? 그리고 이게 헤드로 들어갔어요, 바로. 그리고 또 오는 사람
맞추고 아까 이 친구는 근데 발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연막 하나 더 치고 성광을 먼저 던졌어요. 여기 이렇게 맞추거든요. 성광탄을 그냥 롱으로 던지게 되면은 뒤로 떨어져서 이 친구가 성광이 안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능선에 있는 여기 이 친구는 성광탄이 직방으로 들어간 거예요. 이 친구 한 대 맞춰놓고 오 두 대 맞았어. 두 대 맞았는데 안 죽은 거. 이게 M24의 조금 단점. 탄속이 빨라서 리드샷은 맞추기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. 아 역시 솔로에서는 SR이 최고다. 진짜 최고야. 가면서 즐겨 할 수 있어. 와호. 어 이거 완전 재밌네. 아 이거 완전 꿀잼인데. 어 뭐야 여기 저기 있다. 와,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.